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씨, 황,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위기 시절에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구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범아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이제 400분이 넘어서, 403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더 많은 분들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어제 환율이 이제 변화를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잠깐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무슨 질문이냐면요, 최근에도 들어간 주식이 있으면 해지로 대응하라고 하셨는데, 해지를 넣는다는 것은 결국 하락 추세를 알고 있다는 거고, 해지를 정리한다는 것은 슬슬 하락이 끝날 거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겠죠. 그럼 중장기적 시장에서 우리나라 세금 문제 때문에 이번 연도 안에 팔아서 곱버스 이득을 보기 싫다라면 밑에서 불타는 방법 또한 될 수 있나요? 아, 곱버스와 본주까지 정리하고 다시 올라가라 한 말씀일까요? 제가 해지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수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이 급락에 대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숏을 들어갑니다. 같이. 그래서 지금 지수에 롱이 돼 있는데 숏을 함으로써 상세가 되는 거죠. 이게 베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아니라 대형주, 우량주, 소위 말하는 종목에 들어갔어요. 종목이 들어갔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분 말씀하셨던 대로 굿버스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옵션에서 붓을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똑같이 숏포지션을 합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종목에서 까이는 거, 지수에서 까이는 거를 숏포지션을 통해서 커버를 하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리를 언제 하느냐, 하락 추세를 알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슬슬 하락이 끝날 거 알고 있는 상태.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하락 추세에서 바닥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복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월봉을 보시면 됩니다. 월봉, 그 다음에 지표를 믿으시고요.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개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삼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의견도 참고만 하실 뿐이지, 이건 제 의견일 뿐이고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지표, 특히 월봉상에서 지표를 꼭 믿으시라. 그래서 제가 바닥 잡는 거를 가끔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지수는 이게 완벽한 해칭이 되는데 종목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종목에 따라 특성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종목에 따라 특성이 다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락파동에서 A파, B파, 자 C파의 이런 파동을 그릴 때 이때 정리를 다 합니다. 그러면 요 하락분에 대한 손해는 뭐로 메꾼다? 요거 해치 가는 걸로 메꿔서 이 바닥에서, 월봉에서 바닥에서 턴할 때 그때 다시 뭐 지수라든가 종목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목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팔고 언제 사고 하는 시점, 네, 그거는 알아서 각자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여기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질문은 이런 자세한 질문을 하셨어요. 예. 지금 수익이 많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질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그런 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투자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이거는 제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지수밖에 안 해요. 예, 그래서 숏전략도 구성합니다. 같이 물렸을 때. 그 다음에 대형주도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만 하지, 예, 잡주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종목 중에서 잡주가 있다. 잡주가 아니라 좀 지수에 비해서 많이 하락한, 그죠? 좀 약한 주식이 있다. 약한 주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무조건 저는 반등시 무조건 정리합니다. 손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리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네. 자,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숏전략. 그래서 종목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역배열 상태는 절대로 종목은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대답이 됐을 걸로 보고, 그리고 정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어떤 수익이라든가 손해라든가 이런 거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원칙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럼 정리하라는 거야 말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알아서 하시라고. 저는 제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는 게 최대한 유리하다. 한 25년 경험상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 헷지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거냐, 대형 종목에 대한 거냐, 약한 종목에 대한 거냐,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런 하락기에 특히 지금 A파가 겨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반등 B파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C파 이거 나오면 A, 그 다음에 B, 자 C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는 완전히 패닉이 다 빠집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고퍼스라든가 뭐 본주라든가 이런 거는 이런 상태일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저는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 말이 들릴 때가 있어요. 아, 이때 지금 팔라는 얘기구나. 대표적인 얘가 제가 코스피 3316을 찍었을 때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요거 앞으로 못 넘으면, 요거 못 넘으면 이제 하락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게 신호입니다. 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요 3300대 아니면 늦어도 3200대에서 다 정리가 들어갔어야 돼요. 지금 지나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파세요 파세요 사세요 사세요 얘기를 못한다니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껏 한다는 게 연습 좀 해보세요. 10주 가지고 해보세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종목 추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예, 숏 포지션 얘기한 거예요. 그게 추천을 한 겁니다. 연습하세요. 예, 요거 못 넘으면 못 갑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대놓고 자 지금부터 갑니다.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이게 안 된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 사세요 파세요를 원하시는데 예,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남의 재산을 어떻게 사람마라 합니까? 예. 자기 재산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지수에 대한 숏이냐, 종목 대형 종목에 대한 숏이냐, 예, 약한 종목에 대한 숏이냐에 따라서 대형 장세가 완전히 틀려진다. 그 다음에 지금은 파동으로서 A파 지금 시작도 안 했다. 시작도 안 했다. 근데 대세 하락은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판단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이쯤에 정리할 거냐? 약한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 줄 때 정리할 거냐? 아니면 예, 완전 바닥 칠 때 정리할 거냐?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입니다. 제가 카카오 고점에서 캔들 패턴과 대량 거래 터질 때 이거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죠. 끝났습니다는 표현이 나오면 정리하는 게 맞아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보시기에 중수 하수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시장을 봐왔던 눈이 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라는 표현은 내려간다는 얘기죠. 잘 알아들으시고 지금 50% 가까이 빠졌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요. 네, 얼마까지 갈지 모르고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언제 바닥이에요?
예. 저보고 자꾸 점집을 차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모릅니다. 아무도. 네. 어디쯤인 거는 알아요. 근데 언제라고 질문하면 예, 저는 점집을 언제를 딱 맞추면 점집을 차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모릅니다. 저도. 예. 근데 어디쯤쯤 가서 얘가 바닥을 형성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예.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왠지 아시죠? 왜 그럴까요? 예, 지금 연초에 예, 저점 매수 및 물타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물타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됐죠? 다 물렸습니다, 지금. 예. 물타기는 언제, 물타기도 잘 해야 돼요. 근데 물타기는 저는 추천 안 드려요. 그래서 이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A파, B파, C파. 그 다음에 지표. 말씀을 드렸던 월봉에서의 지표를 꼭 믿어라. 월봉에서의 지표를 꼭 믿어라. 이거는 그 누구도 뭐라고 해도 난 지표 믿고 가겠다. 예. 이건 거의 100%입니다. 월봉에서 지표는. 속이질 못해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네. 파라볼릭 사라든가 RSR 스퀘어드, RSI, 네, 모든 지표 총동원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랭코 차트 이런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꼭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런 개인적인 이득과 그 다음에 정리라든가 이런 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도 결국 코스피장은 18호 간이 상승해도 전부 하락 중에 반등이니 주식장에 들어가지 말씀이지요. 네. 종목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지금 A파, B파, C파의 기본적인 형태로 그리고 내려갈 거라고 제 개인적인 예측을 해보고요. 그러면 내년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주식을 하지 않는 건가요? 예, 주식하면 다 깨집니다. 물론 전체 100%가 그런 게 아니라 90% 이상이 다 하락하고요. 그 중에 특별한 놈들 10%에서 5%가 상승을 합니다. 예, 이거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 원칙은 하락장에 특히 A파, B파 지금 A파 여기 초입에 있는 거다. 아직 B파 반등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C파 시작도 안 했다. 그러면 내년까지 원칙은 주식을 하지 않는 건가요? 예, 이런 원칙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꽤 긴 시간 하방으로 투자만 계속 하는 건가요? 예, 이거 멈출 때까지. 여기 바닥을 잡을 때까지. 네. 주식에 들어가서 본인이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알아요. 네. 계속 지금 추천이 들어가요. 종목 추천. 샀어요, 샀어요, 샀어요. 네. 자, 이거 대박 종목입니다. 베스트 딱 한 종목 있습니다. 예, 두 종목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내 인생의 역전이 가능합니다. 예. 확률이요. 상당히 낮아요. 이거는. 확률이. 왜냐, 대세 하락기 때는 지금 마이너스 20%를 찍었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는, 예. 코스닥이나 이런 데 조금 남아있고요. 마이너스 20% 찍는 순간은 그 다음 머리를 다 비워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전망이 어떻고 뭐 FOMC가 어떻고 뭐 제가 뭐라고 하든 뭐 어떤 뭐 오늘 고수가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봐야 예, 소용이 없다. 왜? 파동이 지금 A파 초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하락이 좀 나오니까 뭐가 들어갔죠? 물타기 들어가고 저점 매수 들어가서 결국엔 지금 망했죠. 네.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냐? 예, 이거 끝날 때까지. C파동 끝날 때까지. 기간은 모르고 대략 예상은 2023년경과 2024년경이라고만 예상할 뿐이지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하락기에는 예. 왜냐하면 이런 하락기를 경험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근데 저는 다컴버블 리먼스한테 예, 그때도 경험 그러니까 간접 경험이죠. 직접 경험이 아니라 예. 네. 저는 다컴버블 때 예,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예, 작살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상패 당하고 막 정신 없었습니다. 제 젊었을 때죠, 그죠? 2000년대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확신이 필요하고요. 공부가 무지무지하게 필요합니다. 진짜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피가 나도록. 예.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도 공부하시라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판단해서 좀 괜찮은 질문이다.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질문들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좀 길었죠? 네. 그냥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자, 경제 성장률은 뭐 나쁘지 않죠. 도이치방크 뭐 7월에 양적 긴축. 네. 자, 대규모 경기 부양. 네. 1984년 이후에 최대. 자, 보시고요. 경제 성장률은 좋은데 이제 팔 때가 됐나 보죠, 주식을.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 또 장중에 롤러코스터. 예. 하락 마감했고요.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시장이 됐습니다. 예. 반등을 했는데 데드캣 바운스라고 아시죠? 근데 반등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 자, 버핏 지수죠. 187점이 지금 현재 187에서 머물고 있고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 GDP는 완전히 집 밖으로 나가 있죠.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짜리를 보시면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자, 여기 저점을 고점 찍고 나서 지금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12월 달에 역사적 고점을 찍었는데, 실제 역사적 고점은 11월 달입니다.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보시면 11월 8일에 215를 찍었어요. 많이 내려온 거죠. 11월 8일부터 시작해서 널뛰기 했습니다. 그래서 폭락을 했다가 190대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 다시 또 폭락, 또 반등, 210까지 완전히 널뛰기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다가 자, 올 1월 18일에 199를 찍고요. 예, 이제 180대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도 여기 보면 이게 역사죠. 역사. 네.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까지? 자, 요게 한 120%까지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120%가 한, 저기쯤 돼요. 2015년 주가 정도 됩니다. 여기. 예. 상당하죠. 고점 대비 한 반토막 정도는 나야 되고, 실제로 닷컴 버블 때, 리먼 사태 때 보면 반토막이 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포 탐욕 지수에서 이제 푸콜 옵션이 이제 회복이 좀 됐어요. 그래서 얘도 아주 극도의 탐욕이고, 어제 36이었고 오늘 33 내려가고 있죠.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엄청난 폭락이 있을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극대 공포다. 자, 보십시오. 폭등, 폭락, 반등, 폭반등, 폭락. 지금 이러고 있어요. 시장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 앞으로 흐름 잘 챙겨 보시고요. 자, 원달러 여기 환율 1203원. 네. 주봉상에서 종가상으로 올라갔죠. 예. 자, 드디어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고, 상당폭 지금 올라왔습니다. 재작년 고점 1300원대에서 폭락, 자, 폭 반등하면서 지금 이렇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이거죠. 로켓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예, 진짜 이거 잘못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예, 한번 지금 시도하다가 재작년에 시도하다가 내려왔어요. 돈을 푸는 바람에. 근데 다시 한번 지금 시도 중에 있고요. 네. 최대폭 올라갈 수 있는 게 한 1500원대, 1600원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 네. 상당하죠? 이제 고점 넘을 것 같죠? 네.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달러에 있습니다. 어제 폭등했습니다. 예. 네. 끝내주죠? 네. 끝내줍니다. 예. 드디어 고점을 그냥 짱땡봉으로 뚫어버렸습니다. 자, 주의하십시오. 예,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유로 약세, 예, 위안화 약세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 자, 유로 되게 약하죠? 예, 완전히
폭삭했습니다. 예. 예. 완전히 폭삭했어요. 주의하시길.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자, 국채 10년물 보시면 얘는 지금 1.8%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강력한 상승이 안 나오고 있고 문제는 얘입니다. 예, 3% 가까이 올랐어요. 2년물이죠. 예, 2년물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폭등주 보는 것 같고요. 자, 5년물은 또 살짝 조정. 그죠? 조정 들어왔죠? 살짝. 예. 그 다음에, 30년물은 많이 떨어졌네. 많이.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금리차 보시면, 자, 3개월물과 10년물. 요 근처에선 일단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예, 문제는 얘입니다. 예. 10년물과 2년물. 계속 좁혀지네요.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내려오면 안 돼요. 예. 경기 침체로 가는 신호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개월 물과 10년 물은 아직 요 근처에 있어요. 1.6. 예. 이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네. 자. 금리보다는 국채 10년 물이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문제는 얘인데 계속 내려오네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거. 예. 10년물하고 2년물. 네, 이게 계속 내려오면 풍덩 빠지면 이게 뭐죠? 경기 침체 아닙니까? 이게. 예. 그죠? 그럼 그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 상당히. 그래서 3개월, 10년물하고 3개월물, 그 다음에 10년물하고 2년물은 따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예. 잘 판단하시고요. 자, 하이일드 정크본드. 요게 이제 재작년에 하이일드 정크본드 숏에 대한 그림인데 그 정크본드 그림하고 똑같아. 자,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죠. 예? 네? 그죠?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여기 바닥 찍고 폭등을 했어요. 이제 폭등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폭 지금 여기 고점까지 넘는 상황 보세요. 네, 작년 말에 지금 대량으로 매도가 떴습니다. 채권은 반대라 그랬습니다. 예. 네, 꼭 기억하시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을 누군가가 판단 얘기죠. 네,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워닝 사인 보내고요. 네, 지금 엄청난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최대 거래 터졌고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이 채권에 대한 하이일드 정크본드 채권에 대한 가격입니다. 이게 보이시죠? 예. 네. 그래서 HYG 그래서 가격에 대한 건데 현재 주봉이고요. 여기 보면 2008년 당시에 폭락한 게 보이시죠? 가격이.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이때가 2014년 폭락. 그 다음에 이번에 재작년에 팬데믹 상황에서 폭락. 보이시죠? 요 구간들. 요거.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러면 폭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렇게 박스권을 잠깐 이루다가 이렇게 이탈할 때. 자, 여기 박스권을 이렇게 이탈하다가 잠깐 이탈하고 이탈할 때. 지금 여기도 박스권을 이루다가 지금 박스를 붕괴시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 정크본드, 하이일드. 자, 하이일드 코퍼레이션 본드 ETF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재작년 11월 달부터 이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이탈하기 시작했죠. 예, 가격이 84달러. 그러면 얘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요거.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아까. 네, SJB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오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에서 지금 하이일드, 이게 위험 자산이죠. 지금 고점에 있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고 얘는 저점에 있다 올라가니까 요 흐름을 잘 파악하시라. 자꾸 워닝 사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위험 자산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게 이겁니다. 똑같은 그림. 요거랑. 예. 자,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지금 여기 고점 찍고요.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 예. 가격이 무너지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채권 시장, 하이일드, 정크본드 시장이 위험해지고 있다. 점점. NDX, RUT. 네, 어제 1% 올랐죠.
로스의 리턴이 많이 떨어졌나 보네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좀 무섭게 내려가죠. NDX DJI. 네. 고점이요. 12월 1일날 고점 찍고 나스닥이 더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S&P 500, NDX, SPX. 네. 쭉 내려가죠. 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쪽을 연출하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고 슬슬 나오고 있죠.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네. 얘는 그 전에 나왔는데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 네. 잘 좀 보시고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조만간. 그 다음에 제가 버블 지표로서 가장 신뢰하는 IPO 지표입니다. 예. 어제도 3% 가까이 빠졌고 오늘 새벽. 어제라 그럴게요. 네. 자, 46%, 46%, 47%. 자, 그래서 지금은 돈이 다 빠져나갔다. 연준의 돈 풀기, 자, 빠졌고, 자, 반등, 돈을 계속 공급하니까 하락, 반등을 반복하다가 이제 뺄 거야, 그러니까 왕창 뺐죠. 네, 앞으로 주식 시장의 모습입니다. 미 시장, 예,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풍덩 빠져 있는데, 자, RSI가 턴, 할지 말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겠죠. 근데 얘는 앞으로 예상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저점을 형성하고 예. 이런 데처럼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죠. 예. 얼마나 버블이 셌으면 이렇게 올라왔겠습니까. 예. 닷컴 버블의 4배 IPO 시장 잘 보시고요. 그래서 확실히 버블 붕괴 신호가 왔습니다. 예. 자 미리 먼저 맛이 간 거고요. 그 다음에 DR 호튼 어제 2% 빠졌고요. 얘도 이 고점에 대해서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거의 쌍봉 형태로 빠지고 있고 월봉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주택 버블 네. 그래서 주택 버블에 네, 한 번 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달만 22% 빠졌습니다. 예, 네, 대단하지요? 22% 대세 하락 가는 거죠. 예. 이때와 너무 모습이 똑같아. 폭등과 폭락. 폭등과 지금 폭락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로서 RSI 값이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 폭락, 다이버전스 폭락 중.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22% 대단하지요? 네. 자, 보시고요. 자, 로셀 리처입니다. 자, 로셀 리처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11월 8일 역사적 고점을 찍고요. 네, 내려오기 시작했고 현재 하락은 네, 21.7% 대세 하락 접어들었습니다. 자, 지표 중에서 가장 먼저 대세 하락으로 들어갔고요. 얘는 하락이 네, 2% 넘게 빠졌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는 얘는 끝났다. 계속 하락일 뿐이다. 자, 그럼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간다고요? 자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그 다음에 큰 반등 더 폭락 이게 A파 이게 B파 이게 C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죠. 잘 보시고요. 자 QQQ입니다. 어제 1% 빠졌는데 나스닥은 1.4%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8% 대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이때보다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는 열심히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장세를, 최대 거래 터졌죠? 네. 이때만큼 터졌죠? 재작년? 네. 그러면, 자, 여기 역사적 고점이죠. 11월 22일 주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도가 많은가요? 매수가 많은가요? 이거는 여러분 쉽게 보시겠죠. 주봉인데. 네. 매도가 많죠. 그러면 매수가 우위인 이런 시장인가요? 아니면 매도가 우위인 시장인가요? 매도가 우위다. 매도 세력이 여기를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싸움에서 매도 세력이 이긴 겁니다. 네, 여기 올라갈 때는 매수들이 이겼지만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매도다. 하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남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세 하락 맞아요. 예, 여러분들 보시면 예, 18.9%, 19%죠. 예, 대세 하락이 접어든 거고요. 미련 갖지 마시고
지표 주봉에서 이거 빠지는지만 보세요. 34죠. 조만간 여기 빠지겠네요. 여기처럼. 예. 빠지고 나서 문제는 얘가 턴할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때도 많이 빠져갖고 이때가 20몇 프로인가 빠졌는데 네 32% 빠졌죠 이때. 그리고 나서 턴했죠. 그런데 지금 이때와 지금 상승기 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 예, 연준이 돈을 푸느냐 조이느냐 차이죠. 여기선 풀었고 여기선 지금 조인다 하죠. 그러면 얘는 반등을 주더라도 살짝 주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예, 돈이 안 들어가는데 시장에서 가장 큰 건 돈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사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표가 이렇게 왔다가 50 근처 갔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하락폭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네, 궁금해하시는 그럼 언제쯤 이게 멈출 건데 제가 피보나치를 여기 네, 여기 저점 2002년 저점과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을 연결해서 보시면요. 자, 이 정도 되고요. 자, 그러면 6800, 7000선 정도까지가 기본으로 내려간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예.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것 중에서, 피보나치 타임존? 이게 되려나? 예, 되네요. 요거. 이게 보면 9, 17, 26, 33, 40이 돼 있죠. 이게 일목균형표 시간론에 대한 수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대략 예상하는 반은 어디냐? 기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 26에 해당되는 예, 기본 수치 26에 해당되는 여기 교차점. 요 부분. 요 부분. 그러면 자, 가격은요. 한 7000선을 보면 되게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7000선 정도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언제냐면 2024년 1월 아니면 2023년 말경과 2024년 상반기 요 사이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때 지표가 40m로 내려가서 바닥을 형성하는지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 채널에 한 가지 신호라고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예, 거기에서 예, 저점 잡는 법이라든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상반기와 2023년 내년 말경이 예, 나스닥 기준에서 한 7000선 해서 그때 저점이 형성될 것이라고 저는 예,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눈으로 보고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4000선까지. 네. 그래서 2015년 주가가 언제냐? 여기 잠깐 좀 보시면 2015년 주가라. 네. 여기네요. 여기. 그죠? 여기. 예. 5000선, 4000선. 요거. 예. 78% 요 근처. 예. 요 근처까지도 열어 놓으셔야 된다. 왜? 아까 말씀을 드렸죠. 버핏 지수 공정 가치 120%. 예. 여기예요, 여기. 네. 그래서 지금 20년 동안에 예, 2002년부터 지금 예, 상승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때 닷컴 버블에 보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고점 다음 달 자, 15%. 그다음에 11%, 반등 16% 이렇게 나왔고 다시 12%. 10%대가 계속 널뛰게 하죠. 그래서 이때도 자 A파, B파, 그 다음에 C파 이런 조정을 보였습니다. 여기도 보면 거의 그 근처 기본수치 26과 복합수치 33 근처에 저점을 형성을 하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얘는 폭락을 얼마 했다? 여기 보시면 네 78% 네, 내려왔죠. 그래서 이때와 지금 너무 똑같이 돼 있어요. 거의 쌍둥이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하락이 얼마죠? 네, 14%. 예.
내일 하루 더 끝나면 한 15%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닷컴 버블의 데자뷰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것도 좀 정확하게 예, 기본수치 26과 복합수치 33에 대한 기간값과 그 다음에 하락폭 78%, 여기 78%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2005년도 주가까지도 예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올 것이라고 저는 예,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 왜?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이 버블에 대한 책임은 연준한테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러셀 2000은 이제 20% 대세 하락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얘입니다. 얘. 반도체 지수인데, 자,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 20% 찍었어요. 오늘. 예. 자, 대단하지요? 예, 저점이 경신이 됐고요. 예. 그래서 얘도, 자, 지표 두 개가 찍었습니다. 이제 20% 대세 하락입니다. 잘 보시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78%. 그래서 숏은 무려 13%나 올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롱숏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반도체 지수 중에서 뭐 엔비디아나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러면 얘를 숏을 겁니다. 이거로. 그죠? 네. 어차피 반도체 사이클도 있고, 반도체는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앞으로, 미래에. 네. 그래서 반등을 줄 때 매도하든가, 아니면 끝까지 같이 가져가서 하방에서 정리하든가. 알아서 정리 잘 하시면 되겠고, 얘도 요 시기 때 엄청난 뭐가 나왔다? 예.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닥 근처에 와 있고요. 잘 판단하시고. 자, 지표 두 개, 예,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20% 하락 추세 접어들었습니다. 대세 하락입니다. 자, 얘는 S&P500 얼마냐면 지금 12%. 예. 그래서 얘도 어제 조금 하락을 했죠. 문제는 거래량이다. 추세 이탈을 했고요. 잘 보시고. 네. 자, 다우 지수 얘는 몇 프로냐? 10%.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차별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시장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다우 지수. 자, 월봉 그다음에 로그 차트. 자, 다이버전스 이제 시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네. 보세요. 여기 와 여기 네. 그 다음에 음 양 폭락 그 다음에 지금 34,160인데 33,300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랬죠. 왜? 요 저점들을 이탈하는 그 시기입니다. 요거 그죠? 네. 그래서 추세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런 큰 음봉들이 생긴다면 이때가 얼마냐면 10% 지금 현재 5.9% 예 네. 종가상으로입니다. 네. 10% 그 다음에 여기가 13%. 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참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 참고들 많이 좀 하시고요. 그리고 구정 때는, 여러분들 보시면, 구정 때 2월 달에 아마 우리나라가 목요일 날 개장을 하죠. 그런데, 월, 화, 수 이제 휴일인데, 이때는 미국 시장 개장을 하잖아요. 제가 영상 계속 업로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하시고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는 하루에 그냥 여기에 쌓였던 거 다 받는 거죠. 큰 변동성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주의하시고요. 네. 잘 보시기 바라고. 예. 체크리스트 잘 체크하시고요. 예.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많이 폭락하고 있고요. 네. 오늘 요거에 대한 설명 많이 드렸는데, 네. 상당히 중요한 지금 시그널들이 뜨고 있습니다. 워닝. 자, 투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알아서 하십시오. 책임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는 거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특히 배너 광고 뜨면 한 번씩 클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